우리 오늘 한국말만 할 거야. Are we gonna eat food? 어려워하나? 네. 어려워. 오늘 어땠어? 안녕하세요, 쇼딩 여러분. 국제 커플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바네가 한국에 온 지 두 달이 넘었거든요. 두 달이 넘었는데 이제 사샤가 바네를 한국어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지? 안에서 그냥 공부를 바네가 저희랑 벌써 두달 동안 살고 있지만 이제 곧 바네가 혼자 방을 구해서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번 달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살게 되면은 엄청 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한국말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는 날. 저희는 무조건 한국말만 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지금 만약 반에 돌아가서 시작합시다. 그거. 그거. 준비 다 했어? 준비 다 했어? 네. 네, 나가자 그럼. 나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자, 그래서 바니야, 오늘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할 거니까, 그거, 기대하고 있어, 알았지? 오케이? 알겠어. 야, 왜 이렇게 잘하는데? 이해하는 척하고 있어. 왜 이렇게 잘해? 내가 하는 말 이해했으면 럭키라고 말해봐. 바니야, 한 번만 더 말할게. 내가 하는 말 이해했으면 럭키라고 말해봐. All I understand is like Vanya and something. 가자, 그냥 가자. 마냐, 일로 와봐. 그래서 우리 오늘 한국말만 할 거야. Are we gonna eat food? 할수 있어? 있어. 카드 있어? 카드 있어. 카키 있어? 있어. 마냐, 카드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마스크 있어? 있어. 오, 이해했어. 잘했어. 나 가자. 만약 우리가 지하, 제일 만약 큰 거라야지. 지하, 지? 만약 지하 2층, 2층 가야지. 만약 2층. 아니야, 우리 오늘 차 타고 관광 잘했어. 연기 잘해. 뭐해? 이 익산에서 일이 있어서 일산 왔는데 만약 배고파? 배고파? 아니요. 아니요? 안 배고파? 배고파? 안 배고파. 난 배고파. 내가 뭐 배고파? 먹어? 뭐 먹어? 뭐 먹어? 네. I don't know. 한국말. 없어. 없어. 몰라, 몰라는 알아? 몰라 알지? 몰라 알아? 몰라. 몰라 알아? 알아도 모를 것 같은데. 알아 몰라. 알아도 알아. What is 알아. 어떻게? 만약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네. 뚝뚝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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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오, 정리했어. 여러분, 우리 마녀랑 닮았을까? 닮았어? 우리 닮았어? 어때요? 뭐? 와, 너 진짜, 나 오늘부터 진짜 맨날 3시간 동안 공부할 거야. 오늘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뭐가 잘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아서. 알았어. 약속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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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먹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너무 먹을 게 없어갖고 그냥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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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먹고 싶어? 괜찮아? 먹고 싶어. 아, 그러면 골라야 돼. 맥도날드, 버거킹, 노 브랜드. I never tried my no brand actually. You want to try? 아, 뭐. 먹고 싶니? 그래서 뭐가 먹고 싶어? 골라. 난 맥도날드. 왜냐면 버거킹 커피 없어. 아, 그래? 그럼 버거킹. 미쳤어? 맥도날드. 그래, 일단 가자.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 갈 거야? 네, 맥도날드 갈 거야. 그래. 괜찮아. 마냐 어때? 예뻐? 예, 네, 예뻐. 예뻐요. 예쁘다. 예쁘다. 벌써 마냐는 먹방 시작했습니다. 먹방? 먹방. 마냐가 이거 자랑했어요. 맛있다고. 이거 뭐야? 스프라이트 오렌지 주스. 오, 완전 한국 발음이었어. 이거는 한국말로 뭐야? 프렌치 프라이스? 프렌치 프라이스. 이거 한국말로. 한국어. 네 여러분, 마냐 뭐해? 한국말 하기 싫어서 숨었어. 아, 한국말 하기 싫어서? 한국말 무섭대. 우리 지금 쇼핑몰 왔어요. 쇼핑하러 왔어요. 후디 사고 싶어. 오케이. 후디 사고 싶대. 그래. 후디 찾으러. 그래, 가자. 그래서 후드 오버핏이야? 아니면은 스키니 후드 티 살 거야? 오버사이즈도 사야 돼? 오버사이즈. 그거 필요해? 네. 맞아요. 많이 뭐 샀어? 뭐? 팬츠. 사다. 바지. Bye. I know, but how pants in Korea? 샀어? 바지 샀어요. 바지 샀어요. 맞아. 아니, 여러분, 내가 거짓말했어요. 마녀가요, 또 못해요 이제. 아니, 맨투맨 사는. 맨투맨 사는데 바지 샀다 해서 팬츠? 제이 바지? 아, 맞다. 내가 바지 샀어. 맞아. 제이가 바지 사고 마녀가 맨투맨 샀어요. 그치? 맨투맨 샀어요. 맞아, 그래. 맨투맨 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바냐랑 저랑 먼저 차로 돌아왔고요. 사샤는 화장실 간다 해서 저희 먼저 차로 왔습니다. 바냐 뭐 샀어? 뭐 샀어? 뭐? 아... 사샤 왔다. 후디. 후디? 안녕. 후드 샀어? 아, 맨투맨. 맨투맨. 맨투맨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셔츠 하나. 셔츠? 검은색 셔츠랑 회색 맨투맨 하나 샀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출발할 텐데 아직 안 끝났어. 맞아. 밤까지 잘 때까지. 자기 전까지. 맞아. 바냐를 괴롭힐 예정입니다. 바냐. 아니 나도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얘가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 말할지 모르겠네. 힘들어. 모르잖아. 피곤해 모르고 어려워 알아? 네. 어려워. 어려워. 마냐. 마냐 우리 어디예요? 우리 집. 뭐 집 가자. 야 근데 뭐. 집은 우리 클로이랑 럭키도 아는데. 그치. 집에 가자. 집 가자. 가자. 완전 클로이 럭키야. 지금 바냐가 이거를 아까 4,000원 주고 샀거든요. 제가 찾았어. 너가 찾았어? 4,000원. 알겠어. Vanya's vocabulary for today. 네, 알겠어. 몰라. 잘 알았어. 알겠어. 네. 한국 사람이야? 한국 벨라루스 사람이에요. 벨라루스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니에요? 네. 네. 거실에 가서 거실. 너 진짜 너 죽었어. 마냐 읽어. 거실. It's living room. Yes. Yes. I know. 마냐. It's three room. 마냐 우리 이거. I just pretend. 우리 이거 다 했잖아. 이거 다 공부했잖아. 거실. 제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한 번도 같이 공부 안 했어. 네. 내가 다 했잖아. 학생이 말을 안 들어. 학생이 말이 안 듣는 게. 학생이 말을 안 들어서. 그게 맞아. 제이 선생이 사실 배트. What? 자 지금 한국 자막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이해했어? 이거 읽어봐. 마냐 읽어. 모두가
오. 바니야, 너 이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니? Alone, how are you gonna live alone? 오늘 어땠어? 어때? Wasn't it giving you headache? No, it was easy. It was easy. I was pranking them. They didn't know I'm pranking. I best Korean, you know. Call for lessons. 나 포기할래. 그래 나도. 안녕. Bye. Bye.